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는 연중기획 보도, 으라차차 지역 경제 시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학 상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개 행정구역에 다섯 개 대학이 들어서는 안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는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학을 맞은 천안의 한 대학가입니다. 한낮인데도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은 혹시 안 하시나요? 아, 네, 저희 뭐지? 술집이기도 하고, 네네. 그 방학이라서 지금 잠깐 정리 중이라서 개강 전에 열 거예요. 오후 5시, 인근의 또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저녁 손님 맞이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불이 꺼진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임대료는 내야 하지만 오히려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지역 대학 상권. 그중에서도 천안 안서동은 단국대와 백석대, 백석문화대, 상명대, 호서대 등 무려 5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캠퍼스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지만 3년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부쩍 오른 겁니다. 고깃집이나 이런 뭐 술집 같은데 그런 데는 여름 같은 데는 냉방해야 되고 겨울에 난방해야 되고 홀이 넓으니까 혼자는 못하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예 문 닫는 게 나으니까. 더욱이 학력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정원은 갈수록 줄고 있고 수도권 유입은 늘면서 지역 대학과 주변 상권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단국대 앞 천호지에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해 문화와 예술, 휴식 공간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후 야간 경관 사업까지 더해지면 배후 상권인 안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청년 담당관을 중심으로 5개 대학의 학생과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호지 수변 경관 개선 사업, 가건사 일대 관광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처럼 안서동이 명품 대학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교육문화특구 지정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제 2026년, 2025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이제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서동 일대 또 유랑동 일부나 신부동 일부구를 포함한 침체된 대학 상권을 살리려는 지역 주민과 대학, 천안시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